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조은을. 이기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지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기는 사람은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합니다. 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지는 사람은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 바쁘다며 허둥댑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쉽니다. 지는 사람은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쉽니다. 이기는 사람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는 사람은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과정을 위해 살고, 지는 사람은 결과를 위해 삽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